지금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사는 사람은 없죠. 그죠? 근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또 코르티솔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또 매일 생활 속에서도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많이 느끼고 또 수면 부족해도 이제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수면도 부족이 되고 이런 상황이죠. 그래서 요 다섯 가지가 면역을 서프레스 하는 요인들인데 요런 것들을 우리가 아니까 되도록이면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죠.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 그 AI 10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. AI 10은 이게 이제 약자가 Antigen Infused Extract이라는 말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항원을 인퓨즈해서 뽑아낸 그 추출물이에요. 근데 저도 그렇고 아마 그 우리 한국 분들은 AI 10에 대해서 많이 잘 모르실 거예요. 저도 웨이시맥스는 그 뉴스킨을 처음 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먹고 있는데 이 AI 10은 뭐 한번 이렇게 좋다고 들었을 때 한번 사서 먹고 그 다음에는 또안 먹다가 지금 이제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먹기 시작을 했거든요. 근데 이 AI10은 한 30캡슐 정도 들어있고요. 하루에 하나만 드시면 돼요. 그리고 43불 25전이고 이제 세일즈 볼륨은 25불 25.10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AI10은 뭐냐면 이거는 정제된 유청 추출물, 그러니까 면역 유출물인데 이게 뭐냐면은 그 farm에 그 이제 그 소들 있잖아요. 그 소들이 그 초유를 이그 초유에서 이게 짜내는 건데 그 소들이 이제 임신을 했을 때 막달쯤 가가지고 그 이제 송아지가 태어나면 병이 걸릴 만한 그런 그 항원을 다 거기다 집어넣어요. 얼얼에다가. 그래가지고 이 이제 초유가 나오게 되면 그 초유를 그 송아지가 먹게 되면은 그런 걸릴 수 있는 그런 그 항원들을 벌써 다그 넣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병들이 안 걸리고 건강하게 잘 자라요. 그래서 우리 사람도 아이들이 초유를 먹으면은 더 건강하다 그러잖아요. 그런 것처럼 이 초유에 그렇게 그 유청 단백질을 해서 뽑아낸 건데 그거를 뽑아낼 때그 엔티바디라든지 아니면은 또그 무거운 프로틴 같은 건다 빼고 진짜 아주 low molecular weight 그 molecule들만 이것만 추출을 해낸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저의 면역이 아까 recognize 하고 그러니까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반응을 한다 그랬잖아요. 그러면 이게 소통을 해야 되는데 많은 때 보면은 이게 소통을 제대로 못해서 가서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이니까 이 세포가 막 변형이 되는데 그거를 공격을 안 하니까 암세포가 생기고 이러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 면역의 그 세포 간에 그 나와야 되는 물질 막 이런 전달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해주는 게이 AI10이에요.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요번에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, 이게. 그래서 꼭 먹어야 되는 제품이더라고요. 그래서 하나가 더 늘었어요. 그리고 이제 그 사이토카인이라든지 렉토페린이라든지 이런 엔자임들이 다 여기 들어있어요. 포함이 돼 있고요. 그리고 이제 그런 거에서 나오는 그 메신저, 그 인터루킨, 인터페론 이런 그 기억 장애 전달 요소 같은 그런 것들이 물질이 다 포함이 돼 있어서 굉장히 이게 좋은 그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면역 세포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모든 물질을 많은 물질들을 제공을 해요. 그래서 이 AI10과 그 항산화제 그리고 또 약용 식물이나 버섯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영양제 먹는 게 컴프리헨시브 서플리먼트가 비타민하고 미네랄이잖아요.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아들 메멀리언 그러니까 동물성 보조제 같은 거 우리 그 TR90 그 트림 쉐이크 같은 거 이런 거를 다 이렇게 같이 드시게 되면 이 것들이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. 왜냐하면은 그 AI10이 이 소통하는 거를 그 면역 세포들 간에 이걸 잘 해주니까 이런 걸 먹을 때 이게 훨씬 더 효과를 낼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 AI10의 포지션을 보면 우리가 면역을 올리는데 막 지금 비타민 D가 최고의 비타민이라고 막 많이들 얘기를 하고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. 그리고 티그린 97이라든지 모리노메가
에이즈락 유스 레이시 맥스 코디 맥스 라이펙 패밀리들 그다음에 G3 주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연료에 속한다는 거죠.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그 면역의 역할을 잘 해줄 수 있도록 트리거를 해주는 게 이 AI10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AI10을 꼭 먹어야 되겠더라고요. 이 코로나 사태 일어나고 나서 저희 그 지금 뉴스킨의 AI10은 아웃 오브 스탁이에요. 그래서 3월 27일부터 다시 쇼핑이 되거든요. 근데 2주 동안에 9개월에 팔릴 만한 그 AI10이 다 팔렸어요. 이 것들을 알고는.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AI10 그 위 익스트랙이 100mg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하고,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면 부스트 ADR 패키지 지금 저희 나와 있잖아요. 그 북미주에. 그래서 거기에 그 레이시맥스, 그 다음에 코디맥스, 그 다음에 티그린이 들어있어요. 요 세 가지를 제가 이제 다룰게요. 레이시맥스 GLP라고 하면 이제 이 GLP는 게너돌마 루시듐 폴리사크라이드라는 건데요. 이게 이제 게너돌마 루시듐은 그 라틴어로 영지버섯이라는 소리예요. 그리고 폴리사크라이드는 다당체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영양소가 많고 몸에 좋은 역할을 많이 하는 건데요. 이거는 하루에 두 알을 드시고 그 다음에 저희 뉴스킨 제품은 다 이렇게 한 달 단위로 돼 있잖아요. 그러면 60캡슐이면 하루에 두 알을 드시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좀 가격은 나가요. 근데 굉장히 이 머쉬룸이 좋기 때문에 그 값어치를 해요. 그래서 이 머쉬룸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. 이 영지 레이시맥스 GLP는 영지버섯 자실체 및 포자를, 자실체,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건 자실체만이거든요. 근데 저희는 포자까지 함유한 이 건강기능식품인데, 이 자실체하고 포자의 다당류, 지방산, 핵산 등 이 신체의 기본적인 영양소 및 생리활동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건강 증진에 굉장한 도움을 주는 식품이에요, 이게. 그래서 이제 영지버섯의 역사를 보면, 영지버섯은 한국, 중국, 일본 등에서 약재로 수천 년 동안 사용해온 식물이에요. 그래서 정신 안정하고 혈기의 순환에 좋은데 그 중국의 초본 강목이나 신농본 초경을 보면은 허약한 체질의 개선에 으뜸이라고 나와 있고요. 한국의 동의호방을 보면은 정신 안정과 혈기, 피와 기운 그를 순환을 좋게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영지버섯이 굉장히 귀해요.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영지버섯이 사실은 어디서 자라냐면 이 그림에서 보시면 맨 오른쪽 있잖아요. 저렇게 아주 울창한 숲에 저 나무에 이 기생충처럼 이렇게 그 곰팡이로 자라요. 그래서 이게 많지가 않고 귀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알면은 식구도 안 가르쳐준대요. 너무 귀해서 자기만 먹으려고. 그 정도로 이게 희귀한 버섯이고 인공 배양이 어려운데 1971년도에 일본 교토 대학의 나오이 박사가 이 인공 배양에 성공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레이시맥스를 쓸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최적의 영지버섯 재배를 하려면 120일에서 한 200일 동안 유기공법으로 배양을 한다고 해요. 그래서 오염되지 않은 청정의 영지버섯을 사용하고 있고요. 농약, 중금속, 또 미생물 오염부터 철저히 분리되었습니다. 영지는 자연계에 한 62종 정도 있는데요. 그 중에서 유효 성분을 가지고 있는 영지는 붉은 영지, 그 다음에 블랙, 블루, 화이트, 옐로우, 퍼플 이렇게 여섯 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그 하이에스트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게 붉은 영지라고 합니다. 그게 게너돌마 루시듐인 거죠. 예. 그래서 저희 그 영지버섯이 그 포자 추출물 때문에 유명한데요. 이 특수 공법으로 영지버섯 포자와 자실체 모두를 사용해서 아주 효력이 뛰어나요. 근데 그 포자는 그 버섯이나 곰팡이 등에 번식하는 그 기관이거든요. 그래서 영지버섯 포자는 여러 그룹 겹으로 쌓여 있어서 그 약효를 내기가 힘들어요. 그래서 만약에 끓여먹는다든지 상황버섯이나 뭐 이런 것들 다 뭐 끓여먹으면 한 20% 정도밖에 우리가 효과를 못 봐요. 근데 이렇게 이제 스포를 크랙 해가지고 그
포자해서 해내면은 정말 많은 거를 그 효과를 볼수 있는 거죠. 그 자실체, 그 포자낭에 모인 것을 자실체라고 하는데, 그 영지버섯은 대부분 이 자실체를 약재로 사용을 해요. 그리고 이제 파마넥스는 이 포자 내부의 약효 성분을 그 하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약효가 특별한 거죠. 이제 거기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각각 하는 역할이에요. 그 폴리세크라이드 다당체는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간 기능을 강화시켜요. 그리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트립터펜이 알레르기 발생을 억제시키고 항염작용도 하면서 콜레스테롤 수치도 조절을 해요. 그리고 이제 햇산 같은 경우에는 그 혈액 응고 방지하고 항암작용을 해요. 그리고 이제 지방산, 그 패리 애셋은 그 히스타민 분비를 억제해서 알러지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. 그다음에 아미노산, 미네랄, 그다음에 비타민 이것은 이제 생체에 필수한 필요한 그 미량 영양소를 공급하는 거죠. 그래서 면역 증진의 그 다당체의 그 작용으로 인해서 생체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. 또그 T세포에 아까 사이토카인 나왔었잖아요. AI10에 그 생산을 증진시켜요. 그래서 심혈관 관계되는 그 콜레스테롤 합성 저해도 하고 그다음에 혈관 수축 물질인 안지오텐신 합성을 방해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좀 텀이 어려우시죠. 예. 근데 이제 그냥 아, 그래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만 한번 알아놓으시면 돼요. 그다음에 간 질환이나 호흡기에 도움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혈당 상승 억제로 당뇨 예방과 치료에도 효과가 있습니다. 그리고 아까 이제 알러지도 좋다 그랬잖아요. 알러지 개선에도 좋고요. 그래서 또 저희가 그 이거를 익스트랙하는데 세 단계를 써요. 그래서 보통 다른 회사들은 단일 추출 공법을 사용하거든요. 근데 항상 파머넥스는 뭔가 더 이렇게 그 퓨어리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하이에스트 그 퀄리티를 추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.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오메가 3도 그렇거든요. 그래서 1단계에는 그 트립토펜이 농축돼서 나오고요. 2단계에는 이제 다당체를 농축하고 그다음에 이제 3단계에서 비유효 성분을 다 제거를 하죠.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좋은 레이시를 쓸수 있는 거예요. 보면은 1000mg이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코리맥스 CS4 이거는 이제 동충하초 추출물이거든요. CS4는 그 시넨시스 4인데 이 스트랜드가 그러니까 코림이 그 버섯도 종류가 참 많잖아요. 그러니까 그 종류의 이름이에요. 어떤 스트랜드인지. 근데 이제 이거는 120알 들어 있으니까 하루에 4알씩 먹으면 되겠죠. 예.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요. 26불 75전. 이그 코리맥스는 그 코리셉 머시룸 동충하초에서 만들어진 건데요. 고대 중국에서는 그 황제의 궁전에서만 전용으로 쓰일 정도로 이게 굉장히 희귀했다고 그래요. 그래서 이 동충하초는 동이 그 겨울이잖아요. 겨울에는 그 충으로 변하고 그 벌레, 그다음에 여름에는 화초로 변한다 해서 이렇게 이름을 동충하초라고 썼는데 한 14,000에서 17,000피트 고산지에서 한 6년 정도 숙성해야지 이제 쓸수 있다래요. 그래서 약용으로는 티벳 고원 지대에서 그렇게 이제 동충하초를 최상으로 인정을 하는데 그 밑에 보시면 그 황제가 나오잖아요. 진시황이 이거를 그 불로초라고 이렇게 찾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보면은 이렇게 여기 그 자연산으로 이렇게 있는 거 모양 보이시죠? 예, 그래서 이 동충하초는 저희가 이제 독점적이고 표준화된 동충하초 추출물을 쓰고 있고요. 이건 뭐에 좋으냐면 활력을 내줘요. 그 바이탈리티 그리고 스태미나도 강화를 해주고 그리고 피로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아주 뛰어난 효과가 있어요. 그리고 폐 기능을 강화시켜요. 그 동충하초가. 그리고 성기능 회복도 되고 강화시키고 성욕 상승 작용도 하고 그리고 또 방사선 암 치료 환자에게도 많은 효과를 주고요. 그다음에 체내 독소와 노폐물 배출 시에 신장에 유효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신장을 보호하는 신장 강화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. 예.
이게 그 동충하초가 어디에 또 들어가 있나요? 그 바이탈리티에 들어가 있잖아요. 그죠? 근데 이 코리맥스 이거 동충하초를 누가 사용했냐면 93년도에 독일에서 그 올림픽 때 중국의 여자 그 러닝 팀들이 월드 레코드를 3개나 깬 거예요. 근데 그게 이제 좀 의아해했던 거죠. 모든 세계가.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충하초를 먹었다는 게 알려진 거죠. 예. 그리고 동충하초가 이제 가격이 비싸서 은에 한그 같은 무게에 은에 4배 정도 나간다래요. 그리고 여기는